네, 저녁 7시 30분쯤이면 새로운 뉴스가 서울에서 나옵니다. 뭐냐면요, 하이 서울이었다는 슬로건을 좀 바꾼다 그러는데 콩글리시 논란이 좀 있다는데 과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혁 차장, 네. 서울이 새로운 브랜드를 바꾸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익숙해져 있는 브랜드였죠. 하이 네.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서울시의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고 관광객 유치나 기업 활동에도 많이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네. 그 부제로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혼이라는 하이 서울, 아시아의 혼, 뭐, 소울 오브 아시아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네. 중국에서 이 문구에 대해서 사용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 대거 유치해보자 라고 네. 하면서 지금 서울광장에서 네. 시민 1,000명이 모여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브랜드를 앞으로 대표 브랜드로 삼아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 후보가 3개가 정해져 있고, 그중에 무엇을 정할지는 오후 7시 30분, 지금부터 1시간쯤 뒤면 결정이 되는데요. 자,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까? 예, 첫 어떻습니까? 번째가요. 이제 네. 뭐 순위는 아니고요. 세 가지가 골라 나와져 있는데요. 네. I, 서울, 유. 뭐 영어로 보면 좀 헷갈리시는데요. 네. 나와 너의 서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I, 서울, 유. 예, 네. 그리고 서울링. 서울은 진행형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이 신조어죠. 그리고 네. 서울 메이트. 나의 친구 서울. 이렇게 네. 해서 약간 영어 뭐 정확한 문법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네.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변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선정 방식이 지금 보니까 1,000명이 투표를 해서 서울광장에서 지금 그 결과에 현재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영향을 줄수 있죠. 지금 네. 사전에 투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네. 50%가 반영이 되고요. 오늘 현장 투표가 25% 반영이 되고 전문가 평가가 25% 이렇게 합의 100%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집계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1시간 반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남희 사장은 어떠세요? 아이 서울유, 서울링, 서울메이트. 서울 발음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서울. 영혼이란 뜻의 네. 소울하고 발음 비슷하잖아요.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세요? 근데 그세 가지 다 봐도 이게 일단 영어로 문법적으로는 좀 맞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보면은 언제 네. 저게 무슨 얘기지 할것 같아요. 오히려 하이 서울 하면은 아, 네. 금방 의미가 와닿는데 네. 저것들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오히려 좀 메시지 전달력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게좀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한국말, 영어가 섞인 말이 콩글리쉬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코리아 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좀 비판적인 글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뭐 끔찍한 슬로건이다라고 제목을 단 칼럼을 썼는데요. 네. 완전 콩글리시다. 처음부터 아예 다시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서울시를 비난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별 문제 없다. 다 점검해봤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네. 외국 그 영어 전문가 외국인들에게 다 물어 검증을 받았다. 그리고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예, 서울시가. 그렇죠. 네. 뭐 검증을 당연히 받았을 테고 그리고 해외 유명 도시들도 이렇게 영어 이름을 뭐 문법에 좀 맞지 않더라도 의미를 전달하고 사람들이 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주기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개 후보자 모두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해서 두 번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후에 서울의 이미지도 바꾸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도 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많이 고민을 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네. 카지노 사업도 뭐 적당한 뭐 작은 금액이 아니라 무려 10조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하겠다라는 세계적인 그 사업가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네. 박 시장의 이런 일화 소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의 배경 그림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타운인데 이런 카지노를 소유한 그 기업주가 박원순 시장을 직접 찾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에덜슨 회장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셀던 에덜슨이라는 사람인데, 뭐 싱가포르, 네. LA, 마카오 이런 네. 등지의 호텔과 카지노 여러 개를 거느린 네. 세계적인 부호입니다. 이런 네. 사람이 2013년부터 세 네. 번이나 박 시장을 찾아와서 네. 내가 잠실일 때 당신네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잠실일 때 개발을 할 테니 카지노를 열수 있게 해라. 투자 금액은 무려 10조 원이다라고 해서 박 시장을 상당히 깜짝 놀래켰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 짓겠다는 거예요?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요. 아, 예. 국제교류를 할수 있어서 네. 뭐
전시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일대를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 제안이긴 합니다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카지노 인허가는 서울시에 없고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입에 통해서는 나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한 국민 정서상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서울에 짓겠다라고 하면은 반대 여론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시장은 카지노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거절의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만 워커홀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분이란 국적 가진 사람이 누구도 갈 수 있는 곳을 서울 한복판에 짓겠다. 그렇죠. 10조를 투자하겠다. 그렇죠. 구민은 당기지만 이거는 정서상 좀 어렵죠. 10조를 투자하면 거기에 호텔,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호텔이나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설 기반까지 모두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주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기에 뭐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를 서울 노른자 땅에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박 시장은 아쉬웠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겠군요. 자, 어쨌든 국민 정서와 거슬러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인상을 좀 찌푸리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 카지노 유치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